한번 올라오셔야겠어요. 집사람도 걱정을 많이 하고 경미 외할머니도 몹시 기다리시는 눈치시고요. 강남다리 밝아서 님이 놀던 곳 구름 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물망초 피난 덕에 외로이 서서 물에 뜬 이 한밤은 홀로 세우네. 저기 평안히 오셨네요. 아, 예.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많이 그래, 달렸니?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많이 컸구나. 돌아가시려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분은 명절이 더 길다면서요. 저러다 너무 오래 사실까 걱정해. 힘든 줄이야 알지만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어. 나중에 후회한다. 어머니 혼자 시골 계시는 거 내색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아범 보기도 죄스럽고 제가 죄인이에요. 조금 있으면은요 친할머니 오신다고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친할머니 오고 계시다고요 지금. 와와 우리 할머니요 박정자 할머니요. 반가워. 예, 김순님 할머니 보려고 박정자 할머니가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벗으세요 빨리. 왜? 아유 참, 아유. 엄마? 네. 할머니. 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었냐? 네. 응? 할머니는요? 아이고 많이 이뻐졌다. 근데 할머니? 어머니! 정말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옷 좀, 아우 냄새나. 왜 이러세요? 네? 왔어. 어머니 누구 숨 막혀 죽는 거 보려고 이러세요? 날이면 날마다 정말 왜 이러세요? 못 살겠어. 살살해라. 아니다. 내가 한번 비켜라. 넘어지겠어. 보자. 그러지 마라. 10년 후, 20년 후 바로 내 모습일 수도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 오실 때마다 뭘 이렇게 번번이 많이 가주세요. 늘 정신이 없으시니? 말짱할 땐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말짱해주세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은? 누가 들어와도 오래 붙어있으려고 하질 않아요. 사람이 들어와도 두 달을 못 채우네요. 며칠 전에도 또 못 있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어서 또 사람은 구해야 될 텐데.
그렇다고 제가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 먹어. 갔다. 어머니, 제가 할 테니까 어서 진지 드세요. 아니다. 애들 먹어. 먹어. 이거? 그럼 이거? 아니. 그럼 뭐야? 이 나무 줄까? 아니. 뭐야? 이거요? 예. 너희들 내가 그래도 이러겠구나.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도 나도 이렇게 되지 말란 보장이니? 왜들 이래? 내 앞에서도 이 지경이면 다른 때는 얼마나 구박하고 있는 거야. 그럴 바엔 그렇게 보기 싫으면 아주 내다 버려라. 이거 줘. 미안해요. 아, 당신 잘 참으면서 왜 그래? 아, 더구나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어머니 오시니까 나도 모르게 응석이 나왔나 봐요. 지 어머니한테 응석을 부려? 당신한테 미안하고 어머니 별 낯이 없어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보? 경수야, 넌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응? 누나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에휴, 기약도 없이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은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결혼을 하든 독립을 하든 이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질 거라고. 에이, 할머니는 그래도 간헐적인 치매 현상이 있으시니까 완전한 치매 환자보단 나은 편이잖아. 그 간헐적인 현상이 주기가 빨라지면서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게 문제지. 누나,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 없을까? 그게 가능하면 이러고 있겠니? 아이, 도대체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 네가 아니, 내가 아니? 옛날 생각나? 시집 가기 전에 밤마다 모여서 수은 없고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고 진달래 거꾸로 다니며 노래 부르고. 광막한 황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정자야, 응? 왜? 우리 서로 다른 데로 시집가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꼭 만나자. 1년에 한 번씩? 언제? 언제 만날까? 아, 추석 다음날 친정 오면 되잖아. 설 땐 해마다 못 오더라도 추석 땐 꼭 친정 보내달라 그래서. 그래. 약속. 응, 약속.
가서 약속대로 추석에 친정 나들이를 했을 때 나란히 은선이 효준이 배가지고 만났었지. 이런 몸에 애들이 태어나고 전쟁터에 나간 효준이 아버지는 살아 돌아가는데 은선이 아버지는 그만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소식만 나왔었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막막해져. 우리 엄마도 평생 혼자 사시면서 나만 키웠다면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생각하는 마음도 달랐을까요? 남편 죽었다고 꼭 다 제가하는 건 아닌데. 장모님 경우는 어머니하고 또 다르지. 장모님이야 결혼해서 겨우 두 달 살았을까 말까 한데 그것만 가지고 평생 혼자서 사시라는 건 너무 잔인한 주문이잖아. 그래도 당신 엄마는 당신 키우시면서 혼자 잘만 사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장인어른보다 몇 해 더 사셨으니까 그것만 해도 어머니는 혼자서 평생을 도모하실 힘을 얻으셨던 게요. 그래도 난 엄마가 나 버리고 떠나던 그때 그 날래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막막하고 고독했는지 몰라요. 아니, 고독이라는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밤마다 꿈마다 몽유병에 걸려서 엄마 찾아서 울며 헤매고. 자진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쫓아내도 보내셨다면서. 그래도 나 같으면 안 가. 그렇게라도 가셨으면 또 잘 사셨으면 좋잖아요. 끝내 자식들한테 짐만 되고. 여보, 당신 시어머니께 꾸중 좀 더 들어야겠어요. 명색이 누굴 가르친다는 사람이. 정선이 잘 살아? 정선이 자주 와봐. 나만 딸이야? 나만 자식이냐고?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제발 잘 살아. 그 잘나간 게 가서 살아. 나도 없는 형편에 더 이상은 엄마 둘째 사이 인서방복이 미안해서라도 같이 못 살겠어. 엄마랑 같이 살려면 이혼이라도 해줘야 할 형편이라고. 나 이혼하는 걸 보고 싶어! 엄마, 데려가. 나 모실 만큼 모셨어. 내 형편에 할 만큼 했다고. 언니는 자식 아니야? 왜? 안 키워줬다고? 언니 그래도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안경에서 컸잖아. 엄마 밑에서 크기 마음이 단 줄 알아? 언니 그래도 대학 나왔지? 나 겨우겨우 중앙 나왔어. 나 능력 없어. 그래, 나 못했년이야. 전하의 불현막심한 년이라고. 엄마 데려가. 나 이대로는 하루도 더 못 살겠어. 이대로 살다간 우리 식구 동반자 사람이 생겼다고. 언니는 잘 살잖아. 돈만 있으면 저런 노친네 받아주는 양 넌 얼마든지 있대. 그런 데라도 집어넣었든지.
됐어, 됐어.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는. 친할머니 오시니까 외할머니랑 뭐 면제 받네? 너 토요일인데 수업 없잖아. 집에 좀 있지. 엄마, 저 며칠째 아무것도 못했다고요. 어머니, 뭐 잡수고 싶으세요? 저녁에 해먹게요. 우리 오래간만에 외식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어머니? 그냥 집에서 먹자. 내 저녁 해놓으면. 아니요, 저도 두세 시면 들어와요, 어머니. 저녁 걱정하지 마세요. 다녀올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어머니. 엄마! 어? 왜 왔어? 이은상 선생님하고 집에 같이 가려고요. 엄마, 근데 외할머니 참 이상하지? 뭐가? 친할머니 오시니까 하나도 안 아픈 사람 같아. 외할머니는 아프지도 않고 멀쩡한데 우리가 괜히 엄살 떠는 것 같잖아. 엄마, 응? 친할머니 아주 올라오시라고 그러는 거 어때요? 그럼 서로서로 좋잖아. 왜? 엄마 말 못하겠어요? 내가 할머니한테 대신 말할까요? 아니. 하긴 양심 없다. 이제껏 혼자 사시게 하다가 우리 편하자고 올라오시라고 그러는 거. 어, 할머니! 조심하세요. 할머니 어서 와서 과일 드세요. 조심하시고요. 그래. 과일 먹세. 우리 이렇게 모두 함께 모여 살면 좋겠어요. 할머니 올라오셔서. 배야, 배. 맛있어? 배. 어머니 드세요. 제가 할게요. 얼마나 구박했으면 이러니, 얼마나. 구박은요, 할머니. 구박 안 했어요. 뭘 안 봐도 뻔한데. 맛있어? 네. 사과도 줄까? 사과. 배. 잘해라. 어린애 같다 생각하고. 잘해요. 할머니 괜히 우리 오해받게. 할머니, 우리가 언제 할머니 구박했어요? 배. 너희 엄마한테 잘해, 나한테보다도.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가여우시냐. 부모한테 잘해서 벼락 맞았다는 사람 없으니까. 여보세요? 예, 아줌마. 예, 기다리세요. 엄마, 대치당 아줌마. 어, 그래. 몇 살이나 먹었는데? 35? 너무 젊다. 우리 나이 든 사람이 좋은데. 너무 참을성이 적지 않을까? 알았어, 한번 만나보지 뭐. 내가 나갈게. 그래, 알았어. 일하는 사람 구하는 게냐? 네. 일하는 사람 구하려면 돈 많이 달랠 텐데, 다른 집하고 달라서. 한 달에 70만 원씩 주거든요.
아유, 요 며칠 동안 저희끼리 당번 정해서 집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그랬는데요. 아, 사람을 구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경수 너도 죽겠지? 엄마, 어디서 약속하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 아니야, 요 앞에서 만나 그랬어. 어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너희 엄마한테 인사 안 하니? 어머니는 누가 나가고 들어오는 거 잘 모르세요. 그래도. 어머니, 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배. 아, 미치겠다. 요새 며칠은 통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사는 게 아니야. 그래, 이리 온다 그랬어? 응. 집에 환자 있단 소리는 안 했어. 그래, 잘했어. 미리부터 컵부터 먹고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 경험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지 말고 너희 시어머니 올라오시라고 그래라. 사람 쓰면 월급이 적니? 아니, 거기다 얼마나 붙어있을지 알 수도 없고. 그 생각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지. 하지만 염치 없어서 도저히 말 못해. 두 분이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셨다면서? 벗삼아 좋지 뭘 그래. 노인네 혼자서 시골에서 적적하게 지내는 것보다 낫지. 요지껏 안 모시다가 사돈 병수발 들어달라고 오시라 그래? 그것도 웬간해야 말이지. 너희 시어머니 그동안 혼자 사신 거야. 자식들한테 피 끼치기 싫어서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은 도움이 필요할 때라고 절실하게. 그래도 안 돼? 아직 건강하시다면서. 예, 눈 딱 감고 말씀이나 한번 드려봐라. 정의향이 없으시다면 할 수 없고. 아 참, 너 뭐 좀 마셔라. 난 커피. 아가씨, 여기 커피요. 예. 아니 근데 이 여자 왜 이렇게 안 와? 아유, 젊은 여자가 그렇게 시간관념이 없어? 아이고, 지질이도 박복한 사람. 그렇게 고단하게 살았으면 늙음하게 효도도 좀 받고 호강 좀 하다 죽어도 좋으련만 왜 이렇게 됐노? 여직 간직하고 있었어? 난 다 어디로 가고 하나도 안 남았는데. 응. 이 사진. 이거 어디서 찍었는지 생각나? 아, 왜? 우리가 시집 가기 전에 음대 사진관에서 찍은 거잖아. 응? 아직 있네. 어, 그래, 이 사진. 그래, 이 사진은 우리가 서른 나든 해든가 친정 왔다가 저 읍내에 있는 미림 사진 가서 찍은 거고. 응? 왜? 옛날 생각나니까 울고 싶어? 지나갔어. 꿈같이. 그래. 한평생이 꿈같이 지나갔어. 울지 말어.
내일 영감 재산 날인데 울면 미안해서 홀령이 못 와. 두 달 살아주고 제빠 얻어먹기 미안해서. 제사 지낼 거 시장 보려고요. 당신 무슨 복이요? 얼굴도 모르는 장인 제사까지 모셔야 되고. 당신 만난 복이지. 이럴 때 남동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우리 경수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사 지내줄까요?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죠. 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안 챙기는데 뭐. 준비 잘해요. 장모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분위기 파악 다 하고 계셔. 그러게나 말해요. 어머니 오시니까요. 기대를 언덕이 생긴 줄 아시는지 몸에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나저나 어떡하면 좋아요. 난 학교 그만둘 생각 꿈에도 없어요. 경수, 경미 어릴 때 그 고생하면서도 지켜온 자리인데. 지금 와서 그만둘 순 없죠. 뭐 지금 마땅한 사람이 안 구해주면 어쩔 수 없지 않소. 차라리. 언닌 잘 살잖아. 돈만 있으면 저런 노친에 받아주는 양로원 얼마든지 있대. 그런 데라도 집어넣던지. 양로원 말이에요 여보. 그게 서로가 편하겠어요. 식구들도 안 시달리고. 좀 알아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요. 어머님이 용납하실 것 같아? 아니 어머님이 용납하시고 안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버젓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 몸도 마음도 다 불편한 은은을. 형편이 그렇잖아요 형편이. 사람을 더 알아봐요. 알아보면 뭐해요. 얼마 붙어있지도 않는데. 뭐 저거 안 되면 당신이 들어앉는 수밖에. 우리도 곧 나이 먹어요. 애들 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보세요.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셔서 안심할 수가 없어요. 저대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덜컥. 당신 두고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마세요. 저도 날마다 바늘방석 같고요. 그리고 또 일하는 사람 구하기도 이렇게 힘들고. 아니 뭐 어머니 일 시키자고 모시자는 건 아니죠. 어머니도 저희하고 사시는 거 싫어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 진심이 뭐예요? 아 다른 내인 그만두고 당신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꼭 싸우려는 사람처럼. 그럼 걱정 안 돼요? 연세가 얼만데. 그럼 당신이 진심으로 어머니한테 한번 권해봐요. 말 띄우듯이 해서 대처 올라오시라는 건지 그냥 거기 계시라는 건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당신 그동안 불만이 많았었군요. 저하고 우리 어머니한테요.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당신 복잡하게 하고 불효하게 만들었어요. 그 제발 우리 어머니 당신 어머니 그 저 평가라도 좀 구분 좀 하지 좀 말아요. 아이고. 애들 싸워? 들었어? 아니야 싸우긴. 나 때문에 싸우지. 나 보기 싫다고.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착한 아들이야. 그런 애들 없어. 하긴 난 뭐 해준 게 있어야 효도를 받지. 그럴 땐 정신 멀쩡하네. 그런 소리도 할 줄 알고.
나 따라 고향 갈 테야. 고향에? 응. 내려가서 우리 둘이 살까? 여름 되면 봉숭아 물들여줄게. 봉숭아? 그래. 시집 가기 전에 물들여보고 그 5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여봤어. 나 따라 내려갈 테야. 나 데려볼까? 나 아빠도 싫어. 애들한테 미안해. 좀 앉아봐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 그런 당신 보는 나도 그렇고. 그래도 장모님이야 부대끼는대로 모시고 있기나 하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쩌다 전화라도 안 받으시면 가슴 철렁하고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늘 눈앞에 불고기 바빠서 당신 마음도 제대로 못 헤아리고. 당신 짐이 너무 많아요. 여보, 어렵겠지만 당신 학교 그만두는 게 어때? 일도 소중하지만 식구들이 흔들리잖아. 경수야, 아직 멀었니? 네. 마침 일요일이라 잘 됐구나. 네. 경미야, 아직 멀었니? 네, 나가요. 사내 녀석도 시장 데려가? 기사 겸 직군이에요. 어머니, 볼일 보고 싶으시면요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실수하지 마시고요. 저희 점심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라. 식사 조금만 드리세요. 소화도 못 시키면서 괜히 식탐하다가 또 일 저지른다고요. 알아서 하마. 어머니, 저 시장 갔다 올게요.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들어. 귀머거리 아니야. 여보, 다녀올게요. 그래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라. 엄마, 왜 이렇게 할머니 미워해? 나하고 경수하고 보고 배우면 어쩌려고. 내가 니네 두고 다른 데로 시집 갔어? 그럼 우리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뭐 돌아가셨나? 아유, 엄마, 할머니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엄마 속마음도 그게 아니지? 응? 이모는 어떻게 지내나? 통 연락이 없네? 걔 얘기는 끊으지도 마. 꿈에서도 만나기 싫다. 엄만? 아무리 미워도 이 세상에 둘 다 없는 동생인데. 동생? 동생이 아니라 악마 같다. 나쁜 계집애. 엄마, 수산시장부터 가요? 아니야, 쇼핑센터부터 가자. 왜요? 어디? 예쁘시겠다. 예쁘지? 저 이걸로 싸주세요. 엄마, 이 옷 누구 거야? 몰라, 할머니 거. 어떤 할머니? 시골 할머니. 외할머니 거 왜 안 사? 외할머니한테 이런 옷이 무슨 필요 있어? 엄마 왜 그래? 제발 그러지 좀 말어.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 옷은 사고 엄마 옷 안 사도 기분 좋겠네? 외할머니는 아픈 사람이라 이런 옷 필요 없어.
아픈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게 해드려야 된다고. 한 벌 더 사. 그래 엄마. 전무님 밖에 나오니까 좋으세요?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아범이 시간이 없으면 애들한테라도 시켜서 자주자주 좀 모시고 나오도록 해. 예, 어머니. 아파트에도 노인들이 많구나. 왜? 들어갈까? 네, 피곤하신가 보다. 들어가자. 노인은 늙은 내 눈으로 봐도 불쌍해 보이는구나. 앞날에 뭐 사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선이. 응? 정선이? 정선이 왜? 정선이 왜 안 와? 정선이. 정선이 오라고 그럴까? 응? 경주 많이 먹어? 응. 네. 우리끼리 외식하기가 미안한데. 친할머니 와 계시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밖에 나와 있어도 외할머니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이번 주 내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할게. 대책을 세워도 금방 나가니까 그게 문제예요. 성실성도 그렇고. 저번에 그 아줌마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할머니 구박하는 거 있죠? 뭐? 구박했어? 그 여자가? 응!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엄마 걱정만 할까봐 아무 말 안 했더니 자기가 미안했든지 그 다음 주에 나가더라고. 또 먹지 마. 너무 맛있다. 할머니도 새 옷 입으시니까요 집안이 다 훤해요. 그래요? 나보다도 너희 할머니가 더 훤하시다. 할머니 새 옷 입으시니까 기분 좋으시죠? 아빠, 부침개 좀 갖다 드릴까요? 어, 그래. 여기 좀 갖다 놔봐. 부모님들 네. 드시게. 이거 드려, 이거, 이거. 그래. 이거 맛있어. 너 경수 이거 뒤집고 있어? 어, 걱정하지 마. 귀여워. 할머니! 부침개 드세요! 얘네! 할머니, 안 먹었어! 누구세요? 어머 이모! 이모 어서 들어오세요. 뭐? 이모 오셨어요. 아이고 이제 찾아와서 와요. 아유 이게 누구야? 사돈 아니신가? 안녕하세요. 어여 들어와. 어여 들어와. 응?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그래 이게. 어여 들어가. 이모. 언니, 나왔어. 이거. 이거 뭐예요, 이모? 응, 통닭 한 마리 샀어. 제쌍에 놓으라고. 그냥 오면 어때서, 이모? 잘 쓸게요. 엄마. 엄마. 누구야? 누군지 몰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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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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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나.
나랑 같이 살 때는 이렇게까지 인사불성을 하셨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이모! 수수정부 집에서 편히 살고 있으면 병도 낫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엄마 딸 얼굴도 못 알아봐요 엄마? 대체 어떻게 보셨길래? 너 무슨 놈처럼 여기 와서 소란이야? 어? 너 무슨 놈처럼 얼굴 두고 여기 찾아와서 난리야? 애미야 내가 뭐 못할 때라도 왔단 말이오? 내 엄마, 내 언니, 내 아버지 왜 올게? 너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너 엄마 어떻게 내쫓았어?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놈처럼 왜 이래? 오늘이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냐고? 정선이 너 모처럼 어린 집에 왔으면 불쌍한 너희 엄마 생각했으라도 행동거지 조심했어야지. 대바람에 웬 통곡이야. 어려운 삶이 그렇게 없어? 그러지들 마라. 비록 오늘날 너희 엄마 이런 신세 돼서 자식들 신세 지고 있다만 너희들처럼 이러지는 않았어. 조신하고 상하 구분할 줄 알고 앉을 자리 설 자리 정확하게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발짝 기박해서 여지껏 좋은 꼴 한 번 못 보고 살아온 불쌍한 너희 엄마.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너희 엄마를 두고 내 언니, 내 동생끼리 이게 무슨 짓이야, 응? 좋은 소리만 하고 살아도 아깝고 모자라는 세월이야. 잠깐이다. 너희 엄마도 너희 같은 시절이 있어. 너희들도 잠깐이면 너희 엄마 나이 돼. 너희들 너희 엄마 때문에 서로 그렇게 힘들고 감정 상할 것 같으면 내가 뭐 누가 마. 짜증나는 거 죄다 엄마한테 퍼붓고 행패 부리고. 그래 네 신랑 돈벌이는 잘하고? 돈벌이 잘하면 걱정이 없게요. 내가 왜 엄마하고 함께 못 살고 내쫓듯이 언니한테 떠밀었게요. 다 없이 사는 게 되다 보니까. 벌이를 전혀 못해? 에휴,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요. 그 인간 나한테 뜯어가지는 않으면 그걸로 다행이다 싶어요. 두 푼이든 석 푼이든 제가 꿈지럭거려야 먹고 사는데 엄마는 집에 저러고 있죠. 방은 없죠. 저도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언니는 그래도 나보다 10배, 100배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공연이 심술도 나고 악도 바치고 그래서. 언니, 미안해.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너 어디 파출부 다니니? 언니하고 비하면 뭐 난 배운 것도 없고. 너 나 좀 봐, 잠깐. 왜? 글쎄, 잠깐. 앉아봐. 난 언제나 이렇게 애드방을 따로 줘보나. 나 너한테 말 안 돌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응?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그건 왜? 글쎄. 뭐 한 5-60만 원쯤? 그거 내가 줄게. 아니 더 줄게. 한 달에 70만 원이면 너 생활할 수 있지. 언니, 네가 엄마 다시 모셔가면 안 되겠니?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모시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알다시피 나 일하는 사람이야. 나 없는 사이에 일하는 사람이 정신없는 노인을 어떻게 모시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그것도 또 오래 붙어있질 않아요. 너 어차피 남의 집 일 다니면 이꼴 저꼴 치사한 일 많이 볼 텐데 차라리 엄마 모시는 게 낫지 않겠니? 네가 버는 만큼 내가 충당해줄게. 언니 날 아주 나쁜 년 만드네. 아니야 정선아, 나 좀 도와줘. 응? 네가 엄마 모시고 있으면 나 자주자주 찾아가 뵐게. 너한테만 맡기고 남을 나라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엄마 데려가려는 줄 알아? 언니는 내 형편 모른다고. 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산 줄 알기나 해? 내 형편에 엄마한테 맛있는 반찬 한번 마음 놓고 해줄 수 있었는 줄 알아? 못 사는 딸내란한테 혼자 사시느라고 맨날 살이 눈치나 보고. 정선아. 영감 왔다 가는 거 봤어? 이 영감 무슨 겨우 22살짜리 코골리긴걸? 하나도 안 늙었어? 귀신이 늙는 거 봤어? 하긴 우리 영감도 내 마음속에선 언제나 28 새파란 청년인걸? 정자야. 오래 살아? 나 죽고 남은 죽어. 알았지? 알았어. 하루라도 내가 더 오래 살게 걱정 말아. 우리가 어디 보통 인연이야? 그렇게 친동기처럼 지내다가 자식들 나눠 가진 사이인데. 애들한테 미안해. 김서방한텐 볼라지없고 손주놈들 보기도 그렇고 암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진즉 죽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말 말어. 날 두고 죽는단 소리는 왜 해? 난 어떡하라고. 어쩌면 정선이가 엄마 모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좋고 엄마도 좋고 저도 좋죠. 처음에 지가 한간이 있어서 그런지 선뜻 대답은 안 했는데 전화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만다면은 일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군. 난 당신 세모녀 관계 호전되는 게 제일 기다려지는데. 호전이 될지 악화가 될지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그나저나 어머니 내일 시골 내려가시는 건데 오셔서 좋은 꼴도 못 보여드리고 혼자 또 내려보낼 생각하니까 가슴에 바위덩어리가 하나 올려앉은 것 같아요. 왜?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경수 어머니 공연이 툴툴거리는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당신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걔라고. 사위도 더할 나위 없는 사위인 줄 알아. 손준 녀석들은 또 어떻고 경수, 경미, 그놈들은 저희 외할머니라면 끔찍하게 여기잖아. 내 손주고 임자 손주지만 어찌 그리 반듯하게 컸던고. 난 은선 아버지하고는 두 달 살고 저
정선이 아버지하고는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지만 죽으면 은선 아버지한테 가고 싶어. 은선이 할아버지 아주 무섭게 가라고 그래서 가긴 했지만 날 후회 많이 했어. 은선이 아버지가 나 곁에 있게 할까? 은선이 아버지 이해할 거구먼. 외려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할 거야. 정선이 아버지한테도 미안해. 내가 은선이 아버지 못 잊어한다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랬어. 내가 폐인 만들었어.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은선이 우리 은선이한테 내 제일 미안해. 어린 걸 상가지 찢어놓은 듯이 떼놓고 갔어. 내가 무슨 염치를 지금 와서 은선이 힘들게 하고 서서 죽어야지. 죽어야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제 손으로 제 어머니 잘 모실게요. 더 계시다 가시죠. 그러세요, 할머니. 가지 마, 정자야.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아버마. 예. 어머마. 네, 어머니. 가지 마. 나 밥 먹여 줄 테냐? 나 모시고 살 거냐고. 네, 어머니. 왜? 시애미 모시고 살면 불편해서 싫으냐? 어머니. 정말 할머니? 나도 이제 시애미 노릇 좀 하면서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효도도 받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다. 정리하고 내려오마. 예, 예, 예. 가지 마. 경재야. 가지 마. 그래. 이번에 내려갔다가 이내 올라올게. 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며칠만 기다려. 응? 가지 마.
금방 올게. 다섯 밤만 자고 올게. 다섯 밤. 응? 빨리 와. 가자. 자, 가시죠. 네. 미안해, 형님. 일찍 올게. 아유, 엄마. 빨리 와. 할머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어머니. 그래. 어머니. 어, 가마. 네, 잘 다녀오세요, 어. 어머니. 대치동 아줌마세요? 엄마 금방 나가셨는데요? 어, 일하시는 분 필요 없어요. 친할머니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정자야. 빨리 와. 남달이 밝아서 님이 놀던 곳 구름 속에 그의 얼굴 가리워졌네. 너희들이 날 욕했지?